하지. 자, 아이,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그거 안 되지. 안녕하십니까. 저, 흑록비청입니다. 오늘은 저, 강원도지, 철원, 철원에 와서, 저 추상절리가, 있고, 그래서, 그쪽이 아마 그 화산암 쪽이 많아서, 탐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된장국도 맛있게 먹고. 된장국? 된장국 맛있게. 된장국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화산암 쪽을 한번. 조그만 소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산암이 많구만, 이쪽은. 화산암 쪽이 많네. 이런 곳에 어디가 이런 곳에 아주 등치도 좀 있고 그런데 한번 찍어볼까? 아, 영 갈매기 나는 것 같이 너무 커갖고 들기 못하겠네. 저쪽에 추상절리가 있는 곳이구만. 어쩌고 이렇게 화산암이 있어, 이렇게. 조그만 소풀인데도 화산암 쪽으로 맞네. 제주도 같이 화산암이 있어. 화산암 또 뒤에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화산암 쪽이 되어 있구만. 옛날에 그저 1억 년 전에 이런 화산암이 이 지질이 1억 년 전에 화산암 활동 했던 곳이라던가. 화산암 쪽으로 돼 있어. 화산암 쪽으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화산암 쪽으로 되어 있고. 화산암 쪽으로 되어 있고. 이런 소리도. 어이구야, 이것도, 이거 이렇게 싹 이런 곳은 딱 그지. 뚜렷이 형체는 없다만은 소방 같은 데 하면 딱 올려놓게 기념석으로. 돌들이구나. 또 어휴, 괜찮네. 화산암 돌이, 저런 화산암 돌이. 이것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물이 지금 차서 이렇게 많은 거죠. 예. 전부 다 이렇게 화산암석이 이렇게 있네. 아, 또 이런 곳은
대화도 하자 염색이고. 아따 이런 것은 좋다 이런 데는 아따야 아따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수반했나 솔직히 또 무게가 나가네. 조그마한 석봉인데. 요새는 뚫을 일이 많구나. 이것도 화산 음색인데. 수반에 앉혀다가 물 좀 타와보면 수반에도 앉혀놓고 조그만에 하나 앉혀놓고 물 부어놓으면 어떤 거야? 어떤 거지? 또 돼 좀 행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씨. 뚫어뜨렸네. 양이 좀 뚫어뜨리지 않다. 파쇄 된 건데, 자기 균형이 좀 안 맞네. 아따 이건 좀 제대로 어쩌니 이건 좋다. 색질도 좋고 이건 좋네.
일단 철원이 또 이런 식으로 됐구나. 안녕하십니까. 흑록비서입니다. 철원, 송대소, 주상절리 쪽에서, 탐색 한번 해봤습니다. 예. 화살암 쪽이 많은데, 예. 화살암 쪽을 좀 보고, 화살암 쪽을 좀 보고, 이쪽에 송대서 쪽에는 철원 송대서 쪽에는 이런 화살암 쪽이 아주 많습니다. 제주도 화살암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많은 암만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이쪽 위로 계곡을 한번 해서 탐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흑록비 쪽입니다.